조선시대도 의전이 있었다. 조선시대라기보다도 고대시대라고 이제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적 장수가 아군의 진영을 방문해서 협상을 하거나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지금의 말하는 의장대를 도열을 시킴으로 인해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적 장수를 환영함과 동시에 반대로 그 적 장수가 약속을 어길 시에는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릴 수도 있다, 목을 베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위협의 어떤 효과인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고대 시대의 의장대가 좀 유래가 됐고요. 근대화된 의장대의 유래는 대한제국 때 황실을 근위하는 근위대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대한제국이면 1890년대 고종황제 시대 때 황실을 근위했던 그때랑 지금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? 아무래도 그때는 규격화된 어떤 제식 동작이나 어떤 뭐 퍼포먼스나 이런 것보다는 단순히 어떤 경비 역할, 황실을 보호하는 어떤 근위대의 어떤 역할이 제일 강조가 됐다. 하지만 그 역할을 했던 인원들이 결국에는 근대 의장대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외국인이라고 다 같은 의장은 다 하지 않은데 어떤 서열별 의장이 어떻게 다른지. 상대 VIP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원수, 의원 내각제 행정 수반으로 있는 총리를 이제 가장 A급에 준하는 국가 원수로 규정하고 있고요. 그 다음 서열로는 총리급, 국무총리급의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불리는 국무총리 레벨의 서열을 다음 B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장관급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C급,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해서 이제 등급을 매겨서 의전 서열을 매기고 있고요. 규정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은퇴하신 분들. 예, 전관 예우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또 민감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현직의 어떤 그 직책이 없을 경우는 전관에 대한 의전 서열을 정해서 전직 장관이다 그러면 전직 장관에 대한 예우를 정해주고 있죠. 대통령부터 그 다음에 이제 삼법기관의 어떤 수장,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, 총리,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 의전 서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의전 서열에 준해서. 예, 이렇게 정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 의전 서열에 대비할 수 있는 직책을 상응해서 그래서 대학 총장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장관에 준해서 이렇게 저희가 의전 서열을 매기고 있습니다.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. 대학교 총장이라는 분. 네. 그 의전할 때 국민들 어떤 차량을 이용하는 이런 것도. 아 예. 왜냐하면 그 차량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. 그 차량 한 대가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하고,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VIP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 대통령의 이제 경호 차량은 캐딜락 원, 일명 비스트 원이라고 하는데요. 그 비스트 원 같은 경우에는 케블라 타이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충격이 가해져도 시속 7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이 타이어 자체가 섬유 조직으로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공기압 방식의 타이어가 터졌을 때는 그 기능 발휘를 못하지만 이 섬유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능 발휘도 하고 방탄 차량이다 보니까는 그 차량 그 두께라고 해야 되나요? 이게 한 20cm 정도 됩니다. 문을 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특히는 이제 캐딜락 원 같은 경우에는 열쇠 구멍이 없습니다. 문을 여는 방법을 아는 경호원만이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. 뭐 가격은 굉장히 비싸요. 한 17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. 안에 뭐 화생방 보호장치부터 시작해서 그 심지어는 그 VIP의 유사한 혈액까지도 보관을 해서 유사시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제네시스 EQ900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이제 차종이 바뀌었는데 약 5억 원 상당이라고 알려져 있죠. 방호, 방탄 기능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케블라 타이어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정상 주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. 경호차에서는 이거 대통령 전용차라고 안 해요. 그냥 경호 장비의 일환으로 관리를 하고 경호 장비라고 명칭을 정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만큼 이 전용차의 어떤 의미, 차량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호 장비, 장비의 일환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. 그럼 좋은 의전이란 어떤 것인지 좀. 네,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의전이라는 어떤 그 원칙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정부 의전 편람상에 이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의전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.
그리고 문화의 반영, 그다음에 상호주의 원칙으로 한다. 의자는 서열이다. 오른쪽이 상석이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중심으로 시대와 그때 상황, 방문 VIP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물 흐르듯이 의식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의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트럼프도 취임 이후 첫 방문이었고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, 단순화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간소화되어 있다, 멋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의전이다